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정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풍산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H 신소재 편입이 됐죠. 최고가 기준으로 5.7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2월 8일에 진입했던 중앙에너비스 살펴보겠습니다. 21,60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8%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 초과 달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어제 굉장히 또 한번 시세를 뿜어내면서 지금 오늘 28%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네. 상승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때도 이제 목표가 달성할 때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하게 됐을 네. 때 이제 이평선 깨지 않으면 좀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유가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거의 9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고 일단은 미국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지정학적에 대한 얘기가 16일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장 초반에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눌리게 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좀 같이 해주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유가가 변수는 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 유가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경기에 대한 이런 회복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뭐 배럴당 100달러 이상도 충분히 뭐 그게 당연히 뭐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쪽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원자재가 지금 하나만 만약에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순환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도 같이 좀 채널링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면은 연쇄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그거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급등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익이 단기간에 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부분 익절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에너비스 뭐 저희가 전에 바로 나왔던 고세픽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 뭐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 기대하는 만큼 이 중앙에너비스의 추가 시세도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눌림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수익 실현 해보는 전략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을 해볼까요? 네, 저는 여전히 좀 원자재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리 쪽도 2주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뭐 전거래일 또 구리 쪽도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가격 자체가 이제 고가 근처에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물 기준으로 3,250 정도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고치 수준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원유랑 구리 먼저 좀 떠오르긴 하지만 알루미늄도 굉장히 좀 경계가 활성화가 됐을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차량 경량화라든지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이제 재료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리도 이제 재고량이 없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알루미늄 쪽도 똑같습니다. 이제 재고 쪽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확대에 따른 이제 공급과 수요에 따른 그런 차별화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유명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이제 톤당 4,000달러가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정도로 지금 3,300선이 거의 최고치인데 그 부분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라면 정말 이제 엄청나게 좀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상승이 되면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재고 수준도 2008년 이후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당연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경기 활성화가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운송적인 부분에서 또 차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유럽이랑 중국 쪽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들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으로 이제 제련소들이 조금 운행을 좀 줄이거나 그런 움직임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요가 확대되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쪽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원자재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앞서 저희가 말했듯이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알루코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뭐 사실 대장은 PJ 메탈인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알루코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건 좀 급등이 연달아 좀 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루코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재 산업 건축용 이제 알루미늄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항공이라든지 이제 대부분의 이런 100여 가지의 종류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점유율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좀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창호 쪽에 대한 점유율이 40%가 넘는데 이제 건축 대선 공약의 건축 관련된 이벤트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공급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업계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투심 자체는 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공급량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런 창호 비중이 높은 부분도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이제 소재 쪽으로 이제 껍데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접근을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도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차세대 먹거리로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좀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에 따른 기대감들 좀 같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린 케미칼로 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수요 기대감에 지속적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네, 1차적으로 4,750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알루미늄도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가격이 높았을 때 그리고 또 한창 기대가 됐을 때 가격대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물대 때문에 1차 가격대를 4,750원이라고 좀 제시를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또 PJ 메탈 같은 게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 도달했을 때 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더 상승하면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3,4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비중을 충분히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3,400원까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당 라인까지 추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땐 손절라인 전저점 3,000원 잡고 접근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알루코 제시해주셨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관련 종목들 지금 순환매 돌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많이 수요가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목표가 4,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